오늘의 수업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쉽게 또 오늘 갈 거고요. 같이 봅시다. Definition. Definition. 정의라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Compromise. Compromise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come, 함께 모여서 약속하는 거거든요. 같이 약속을 지키자, 약속을 깨지 말자라고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compromise의 뜻은 타협하다, 손상하다의 뜻이 있고요. 왜 손상하다 뜻이 생겼냐면 내가 원칙을 만들었는데 원칙이 한번 타협되는 순간 원칙은 손상되죠. 그래서 compromise, 타협이나 타협하다, 손상하다 뜻이 있고요. formula, formula, 수학에서 배우는 공식을 말하고요. 또 다른 formula의 뜻은 여기서 보면 분유라는 뜻도 있죠. 여기서 보면 toddler, formula라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분유. innovation, innovation은 혁신이란 뜻이고요. integral, 수학에서 나오는 integral 뜻인데 integral 뜻은 중요한 뜻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조각 하나는 전체 원을 만들기 위해서 integral,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죠. conquer, 정복하다 라는 뜻이군요. 정복자는 conqueror가 되겠죠. profound. Greek philosopher인 Plato, 우리는 플라톤이라고 있는데, Plato는요, profound thinker다. 어떤 사람이냐? 심오한 사상가였다. profound. 이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radical. 뭐, 가끔, radical Islamic, 뭐, radical Islam 표현을 쓰는데, 급진적인이라는 뜻이고요. imply. 보세요. 말하는 사람이 imply를 하면 듣는 사람은 infer를 하거든요. infer.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imply, 암시하면 넌지시 나타내면 듣는 사람 infer, 추론하죠. sure.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는 sure imagination, 순전한, 완전한 상상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완전히 sure.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sure. 또 다른 sure 뜻은요. 얇고 비치는 이란 뜻이 있어요. 구글에서 sure 쳐보면 안에가 보이는 이런 옷들이 보통 많이 나오더라고요. distribute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물건들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나눠주고 있죠. 또 다른 그렇죠. 그 다음 거 trunk는 두 개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여행용 가방, 또 하나는 나무의 몸통. 그 다음 perception.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물들은 perception 합니다. 인지하고요. 동사는 perceive가 있죠. perceive. 그렇죠? perception에 따라서 절반이 찾느냐, 절반이 부족하냐 말할 수 있고요. attorney는 미국에서 변호사를 말합니다. 이 변호사, attorney. 그 다음 opponent. 서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죠. 상대편, 적입니다. opponent. jury. 우리나라 없는 시스템인데 미국에는 배심원 단위라는 jury 시스템이 있고요. 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는 juror라고 합니다. juror. 다음 demonstrate. 이미 답이 들어있죠. 여기에서 보면 demonstrate 안에 demo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demonstrate 첫 번째 뜻은 demo 시위하다고요. 두 번째 뜻은 실제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그렇죠. 분명히 보여주다, 실례를 보여주다, 입증하다의 뜻이 demonstrate 뜻이 있습니다. indicate는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indicate는 가리키다 뜻이 있고, 보통 명사로 indicator, 지표, indicator, 지표로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expertise. expert가 전문가예요. 그럼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은 expertise, expertise라 하죠. supervise, 뭐합니까? 감독하는 거죠. 시험 때 학생들의 시험을 감독하는 것도 supervise라고 표현하시고, guidance. 제도 안내란 뜻이고, embrace. 이전의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embrace his wife, 아내를 안고 있고요. employ, 고용하는 거죠. 고용하다. crash, airplane crash네요. 그래서 비행기 truck, 뭐 고장, 충돌하다 그런 뜻이고. multiple.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오지선다 문제를 multiple choice question이라고 부릅니다. multiple은 다양하죠. 형용사 다양한. 또 다른 뜻으로는요,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시험 중에 에세이 타입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술형 문제를 에세이 타입 퀘스천이라고도 하고요. temporary,
여기서 보면 temporary job이라고도 줄였었습니다. 우리가 잠깐이라는 임시직을 temporary job 또는 temp job이라고 하고 locate 상대방 위치를 파악하는 locate 위치를 찾아내다. encounter 우연히 만나다고요. 제목 중에 Emily Dickinson이 쓴 소설 제목이 A Chance Encounter인데 encounter는 명사로 우연한 만남. 그래서 A Chance Encounter는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라고 합니다. Envision. Vision이 시력이죠. 안 보이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Envision은 뭐 하는 겁니까? 상상하는 거. 상상하다. Distort. 왜곡하고 일그러져 있습니다. Distort. Nerve. 기사 제목이 What Nerve네요. Bomb Terrorist인 줄 알았는데 돈을 훔쳐가지. 그래서 담력 있는 걸 감탄하고 What Nerve. 그놈 배짱 있는 걸 Construct. 건설하다 뜻이고 Mourn. 여기 보면 Mourn with those who mourn 그랬네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기 그런 뜻이죠. 슬퍼하다. Mourn. Mourning. 애도하다 뜻이고 Despair. Hope의 반대 뜻이네요. Hope은 희망. Despair는 절망의 뜻이고요. Attempt. Attempt. 시도하다 뜻이죠. 명사로 시도. It was a good attempt 하면은 좋은 시도였어. Convention.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이네요. 전당대회고요. 또 다른 뜻은 관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통 형용사로 conventional 많이 있죠. Conventional. Contempt. 얼굴이 어때 보여? 경멸해 보이죠. Sneer라는 뜻도 있습니다. Sneer는 비웃다 뜻이 있고요. Thoroughly. 저희 보면 thoroughly Muslim이죠. Thoroughly Muslim. 철저히. 완전이란 부사입니다. 형용사는 ly만 빼고 thorough 하면 되겠죠. Veteran. A veteran. 참전용사를 말하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 A veteran이라고 표현합니다. Monument. Monument. 광주에도 national monument가 하나 있죠. 그래서 기념비. Venture. Venture는 뭐 알다시피 모험적 사업 또는 동사로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다 뜻이고요. Critic. 이런 사람을 critic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critical, 비판적이죠. 그래서 critic이란 말은 비평가라는 뜻이 있고 triumph. Triumph. Triumph의 뜻이 뭡니까? 승리란 뜻이 있죠. 승리, 대승리. Furious. 영화 제목으로 Fast and Furious라고 나왔는데요. 사나운 격렬한. 사나운 개는 Furious Dog 할 수 있겠죠. Vibrate. 동사입니다. Vibrate. 진동. 하다 뜻이고요. Personnel. Personnel.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Personnel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배치시키는 부서, 인사과를 Personnel Department라고 합니다. Personnel Department. Ongoing. In progress와 동의어인데 Ongoing.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지속되고 있는. 진행 중에 계속되고 있는 뜻이 있고요. Criterion. 성공에 관련된 criterion이 뭐냐? 기준이고요. criterion의 명사 형태가 criteria, 기준이라 복수 형태가 되겠죠. organize, 조직하다고요. paste, 우리 한글에서도 붙여넣기 할 때 paste를 쓰는데 붙이다란 뜻이고요. 여기 보면 뭐 school glue 또는 뭐 그 다음에 나와있는 school paste에서 풀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쓰고 있죠. attach. Attach, 첨부하는 겁니다. 우리 인터넷상에 첨부하죠. 그 명사 attachment라고 하죠. Attachment, 첨부. Track, large track of land for sale. 판매하는 넓은 땅을 track이라고 표현하고요. Qualify, 그래도 자격을 취득하다. PP 형태로 qualified, 자격이 있는이라는 뜻으로도 쓰고요. Appoint, 지적하는 거죠. 당신이 뭐 해? 라고 appoint 하는 거는 임명하다 뜻이 있고요. Commission. Commission. 미국에서 위원회고요. 우리나라로 말로 중개수수료인데 미국에서는요. Real Estate Commission이 6%에서 7%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샀을 때 1억짜리를 팔면 6%의 커미션을 받습니다. 그러면 600에서 700만원을 중개수수료를 받는 거죠. 굉장히 많죠. Commission. Spectator. Spectator. 여러분, 스펙트가 보다예요. 스펙테이터는 뭐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관람꾼을 말하고. Pioneer, American Pioneer, 뭐하는 사람입니까? 개척자를 말합니다. Pioneer. Load, very wide loads, 엄청나게 많은 짐이죠. 명사로 짐, 싣다라는 뜻도 됩니다. 중국의 그림들을 좀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loads, 많은 짐들을 싣고 다니고 있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Fund, college fund, 자금이죠. 대학 자금. Poll, 여기 보니까 poll, 사람들의 그 뭐죠, 정치적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가 제일 많았던 거죠. 여론조사 또는 투표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Glacier, 북극이나 남극에서 볼 수 있는 Glacier, 빙하고요. Portion, 이런 비율, 이런 포션으로 밥을 먹어야 된답니다. 프로틴의 4분의 1, 단백질, 전분, vegetable,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Emission, CO2 emission,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말하고, emission. Gender, 성을 말하죠, gender. Confirm,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I'd like to confirm my reservation 하면은 예약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는 뜻이고요. Implement, 플랜을 세웠으면 implement를 해야 됩니다. 실행해야 되고 명사 형태는 implementation, 여기 방식이겠죠. implementation. masterpiece, 엄청난 걸작이죠. What a masterpiece, 대단한 걸작입니다. 뜻이고 lyric, 노래 아래 들어가는 가사 노래말을 lyric이라고 표현합니다. compliment, compliment 2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소스가 스테이크를 컴플리먼트 한다는 건요, 보충해 준단 말이고요. 이번엔 소스가 스테이크를 컴플리먼트 하는데 이때 컴플리먼트는요, 칭찬하는 거죠. You are very tender. 너 정말 부드럽다 뜻으로 칭찬하다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That's compliment. Distinguish.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거고요. Ape. Ape은 유인원을 말합니다. Metaphor. Metaphor. 운율을 말하죠. 운율은 어떻게 할까요? She is a walking dictionary. 그녀는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이런 식으로 운용, metaphor 쓰고 있습니다. Frontier, 국경을 말합니다. Frontier. Hatred, hatred. Hate가 싫어하다니까. Hatred는 증오란 뜻이고요. Monopoly, mono 하면 혼자거든요. 그래서 monopoly는 혼자 다 갖는 거예요. 독점권을 monopoly라고 하죠. Beverage, beverage. 음료수고요. 밥 다 먹었는데 음료수까지 다 마시면 beverage죠. emphasize. 남편이 잘 잊어버린가 봐요.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emphasize. condemn. damn 자체가 비난인데요. condemn도 비난하듯. praise의 반대네요. condemn. bud. 씨앗이고요. She is a budding artist. budding 하는 artist란 말이 이제 막 유명해지는 예술가다 뜻으로도 쓰여요. contain. 포함하는 거죠. our food may contain peanut. on other nut products 하면 포함하고 있습니다. 땅콩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comparable. are you and your partner comparable? 그러면은 comparable은 같이 양립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건데요. incomparable. incomparable 하면은요, 양립하기 힘든, 같이 하기 힘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relevant. relate 되어져 있어요. 관련이 있는 relevant. imprison. imprison 하면은 prison이 감옥이니까. 보호가 되고요. innocent. innocent. 아이들은 순결하지. 죄가 없지. crime. 범죄고요. fascinate. 굉장히 fascinating한 연예인이죠. 매료시키다. 형용사는 fascinating. essential. essential oil. 필수적인이란 뜻이고요. measure.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는 영어로 ruler죠. ruler. ruler로 measure하고 있습니다. geology. 이건 geography가 아니죠. geography는 지리학인데 geology는요, 지구에 대해서 배우는 지질학을 말합니다. impact, 명사고요. impact, 동사죠. 영향을 끼치다, 영향을 주다라는 동사를 쓸 때는 강세가 impact고요. 명사는 impact고요. clue, 단서죠. index, 책의 뒤에 부분을 보면 index라는 지표가 나옵니다. souvenir, the souvenir shop, 기념품 사는 곳이고요. 요새 맨날 제자 중에 souvenir가 있었는데 souvenir가 일본 갔다 오면서 souvenir 사왔죠. 기념품을 사왔어요. craft, 이게 이제 aircraft죠. starcraft 할 때 craft가 비행선이란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handcraft, 수공예란 뜻도 있습니다. 동사로는 만들다. involve, 포함하는 거고요. 비슷한 뜻으로는 engage, engage, engage가 있겠죠. interpret, 구글 interpret 또는 translator가 통역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shipwreck, wreck 자체가 깨진 거거든요.
저런 차들은 이제 wrecker라고 그러죠. wrecker 차고요. 이게 이제 shipwreck이죠. 난파된, 난파죠. 그런 난파시키다. safeguard, 안전하게 지켜주는 안전장치를 safeguard라고 하죠. 세균으로부터 세균을 격퇴시키는 safeguard, 안전장치고. simplify, 굉장히 길을 단순하게 해주죠. 단순화하다. associate, 동사로는 associate, 연관시키다고요. 명사 뜻으로 동료란 뜻이 있습니다. associate, 발음이 바뀝니다. associate professor 붙이면요, 교수인데 부교수를 가리킵니다. 미국에는 부교수 아래에 assistant professor, 조교수가 있고요. 그 다음 associate professor, 부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교수가 있죠. aspect of love, 사랑의 여러 측면들 가리키고요. aspect. 동사로 쓸땐 attribute입니다. attribute는요, 탓으로 돌리다고요. 명사가 될때 attribute가 되면은요, 속성이란 뜻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The weak can never forgive. 약자는 용서하지 못하지요. 용서라는 것은 강자들의 attribute다, 속성이다 뜻입니다. 기여하다는 C로 시작하는 contribute고요. 분배하다는 아까 배웠던 distributors, distribute. institution, 공공기관이나 제도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characteristics, mammal characteristics 하면 포유류들의 특성을 말합니다. 아까 나왔던 attribute랑 비슷하겠네요. sort, 동사로 쓸 때는 분류하다, 명사로 쓸 때는 종류, kind 뜻이 있죠. enforce, 저런 분들이 enforcement officer죠.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고요. enforce는 시행하다, 집행하다 뜻이 있습니다. 드론에 의해서 속도를 측정하고 법을 집행하네요. versus, 그러죠. vs를 쓰면 뭐뭐와 비교해서 대, 뭐뭐 대, 그런 뜻이고. intuitive, 느낌 그대로죠. 직관적인이고요. 명사는 intuition, 직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intuition. 그 gut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창자를 말하고요. gut feeling이라는 건요, 직감적인 느낌입니다. I have a gut feeling that 하면은 나는 이럴 것 같은 직감이 있어 뜻으로 쓸수 있고요. civilization 문명이고요. infect 감염시키는 겁니다. evolve 진화하다라는 뜻이고 명사로는 evolution이 되겠죠. obvious 보세요. 멈추라고 써졌는데 너무 당연한 것들이 나왔고 이것도 보세요. 누가 손을 집어넣어서 다이어폰 체크합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 Achieve your goals. 너의 목표를 성취해라 뜻이고요. Generous은 보면 $100를 기부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관대하고 인자하지요. 이런 뜻은 뭘까요? A generous amount of food 하면은 푸짐한 양이란 뜻이 있습니다. Reminder, 약간 remind 상기시키다. Reminder는 상기시켜주는 거. 보통 as a reminder 하면서 알려줍니다. 너 상기시켜주는데. Disabled, 장애를 가진 거고요. Witness, 증인이죠. 목격자. Metric system, 우리나라는 metric system을 쓰고 있어요. 미터법인데 미국은 mile 쓰거든요. 이 경우에 67마일로 달려라 해서 67km로 달리면 안 되죠. 곱해줘야 됩니다. 70마일이라고 달리면 우리나라 속도로는 112km가 돼요. metric system이고요. Doom, Doomsday 하면은 파멸의 날. Doomsday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120개 마치고요. 오늘 영화 하나 알려드리면 마무리할 때 bye bye가 so long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so long, 원래 so long이요, 어떤 어원에 따르면 shalom이었대. shalom 했는데 못 알아먹은 사람들이 so long 잘못 들어서 so long으로 썼던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업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